잠시 후 8시에는 조윤희의 볼륨을 높여 보내드립니다. 보고 싶었어요. 네. KBS 쿨 FM 조윤희의 볼륨을 높여요. 저는 스페셜 DJ 배우 이동욱입니다. 혹시 지금 막 라디오를 켜고 아, 이 낯선 남자 누구지? 이 목소리 누구지?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?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윤희 씨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하고 있는 배우 이동욱입니다. 아, 사실 제가 조금 자랑과 생색을 좀 내보자면 DJ 자리를 메운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예. 근데 윤희 씨가 저한테 대뜸 이틀 전에 연락해가지고 오빠 진짜 미안한데 DJ 좀 대신해달라. 근데 저는 또 그냥 이렇게 선뜻 한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들이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네요. 제가 지금 굉장히 생색내고 있는 거라고. 꼭 저한테 어떤 작은 보답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고. 아, 예, 진담입니다. 보통 이러고 농담입니다 하고 반전으로 끝날 것 같아요. 저는 진담입니다. 아, 열심히 촬영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보도록 하죠. 알겠습니다. 동욱 오빠를 외워주셨으니까 제가 말 놓겠습니다. 4385야 힘내라. 제가 그 팬카페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사인을 하거나 하면 가장 마지막에 PS로 쓰는 글이 한 15년 넘게 똑같은 글을 쓰고 있는데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늘 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오늘 얘기 주제도 그렇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큰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다 보면 지치고 힘드니까 맞아요. 이렇게 주변의 작은 행복들,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색다른 저만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볼륨 가족들,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아하.